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에 걸린 몸을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 아마 여러분들 뭐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다. 뭐 사과 하나가 제일 좋다. 뭐 제대로 된 밥을 한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책의 저자분은 과일과 채소를 갖다 낸 주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갖다 낸 주스가 최고의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주스는 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과일과 채소의 수분에는 건강의 비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짜낸 주스에 들어있는 수분은 보통의 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일과 채소를 짜면은 당연히 이제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일반적인 물보다는 차원이 다른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금보다도 귀한 물이라는 거죠. 효소,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 뭐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계 지방산, 당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채소와 과일 주스에는 잔뜩 듬뿍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경쟁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칼륨은 몸에 나쁜 나트륨을 빼내고 세포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과 모발, 손톱의 주 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유전자 등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의 모든 것들의 영양소가 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 과일 주스는 암환자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책을 거의 네다섯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렸죠. 거기에 항상 가장 중심에 강조돼서 나오는 게 바로 채소 과일 주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 채소 과일 주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린 체질을 바꾸려면은 여러분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면역력 강화, 암, 질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식생활은 어떻죠? 우리들의 식생활 뭐 채소와 과일을 먹기보다는 고기도 많이 먹고요. 또 고기보다도 훨씬 나쁜 뭐 가공식품, 뭐 과자,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높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효소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거죠. 쓰레기 음식이다. 저도 사실 정크푸드 왜 햄버거, 왜 피자, 왜 이걸 정크푸드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식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거의 없거나 정말 극소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 신선한 채소 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채소 과일을 왜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주스는 고형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체죠, 흔히 말하는.
고체와 달리 소화관을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또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이 높아져서 몸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대사증후군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일과 채소 주스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주스를 200에서 300ml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컵한 컵이죠. 이 정도 마시면 좋고요. 하루에 600ml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 끼니마다 채소 과일 주스 한 잔씩 마셔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종합 비타민 영양제 필요 없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비싼 거 사서 드시기보다는 채소 과일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은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 뭐 하루에 600ml라고 여기 써 있긴 한데, 이제 마테오 다커 박사님이 쓴 암환자를 위한 식이요법 책들을 보면은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환자분들은 체내에 뭔가 미네랄 균형 이런 게 깨져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채소 과일 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최소 600ml, 그리고 암환자분들은 하루 2리터 정도의 채소 과일 주스를 드셔야 한다. 와테어 다커 박사는 실제로 포도 2개, 레몬 2개, 오렌지 1개, 사과 2분의 1개, 꿀 2큰술, 이렇게 이제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양배추, 당근, 피망 등의 채소를 추가해서 짜 마시기도 합니다. 채소만 넣어서 먹으면요, 이게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넣고 꿀도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채소과일 주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있어야지 오래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 식재료는 기본적으로 사과, 당근,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레몬, 귤,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샐러리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 제철 과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재료를 살때 주의할 점은 농약을 쓰지 않은 거, 가급적 무농약, 뭐 이런 과일 채소를 쓰는 게 좋고요. 이게 좀 비싸죠? 비싸서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일반 농산물을 사시되 깨끗이 농약을 제거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자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농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농약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와테오 다커 박사님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주스 레시피를 몇개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당근과 사과 주스입니다. 사과 100g, 레몬 50g, 당근 150g, 샐러리 50g 이렇게 넣고 만드는데요. 당근과 샐러리는 세로로 길게 자르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심과 씨를 제거합니다. 레몬은 껍질을 제거한 후에 이것들을 주스로 갈아서 혹은 짜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자생 양배추 주스인데요. 사과 150g, 레몬 50g, 자생 양배추 100g, 홍색 파프리카 30g, 꿀 3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자생 양배추는 찢어서 넣고요. 홍색 파프리카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레몬은 껍질을 제거합니다. 꿀을 섞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최고 좋은 음식은 뭐죠? 갓 짜낸 채소 과일 주스다. 하루에 최소 600ml 정도를 드실 것을 권하고 있고, 주스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은 소화하기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효소,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뭐당 이런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체내의 영양소 균형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암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강해진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최소 600ml가 아니고 2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2리터 드셔야 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는 약 없이 영양제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